제가 8월부터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왔고 법무부 국정감사 때 구두로 두 번이나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찰의 관사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지검 고검 몇곳 총무과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겨우 몇곳 알아낸 것이 바로 화면 안 되나요? 대구 고지검 70평대 그 아파트 관사입니다. 창원지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구고지검 검사장들 그 이번에 그 국감 가서 확인했더니 이큰 관사에 다들 혼자 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방에 지검장, 고검장 하면서 방 5개까지 70평대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시가는 전부 한 9억 원 넘는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걸 감추려고 자료를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국가 재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10평도 안 되는 빌라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9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검사장 혼자 사는 아파트가 70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 호화 관사를 폐지한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검사들 관사는 70평이 호화 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법원의 대법관 법관들도 22평, 31평 아파트 관사 자료를 주소와 취득가액, 임차금액, 가족이랑 사는지 여부까지 상세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의 52개 행정부터 모두 관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주소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모든 부처의 장차관들까지 주소까지 모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보와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도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세종시에 24평짜리 전세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 관사가 몇 개인지 숫자만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70평, 60평대 관사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출 요구한 내용은 주소, 평형, 금액, 사용자, 가족 사용 여부, 구입 시기 등이 모두 포함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관사 수 외에는 어떤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검찰이 이 자료들을 모두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이거는 제출해야 됩니다.